드립드랍 붙일 거고요. 드립드랍은 2분 정도를 편집해서 하고 프레스룸으로 전곡할 건데 난이도는 좀 이따 그 저 흑형 아저씨가 출 건데 그 추는 게 아마 예를 들어서 뭐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중에 제 춤이 5단계 활템을 해봐라 단계라면 저 제 춤은 한 3단계 정도?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. 근데 저 다시 친다. 3단계 정도예요.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고 남자 6명 뽑을 거고요. 6명 중에 2명은 아마 주 백댄이라서 뭐지? 주 백댄에서 계속 제 옆에 붙어가지고 저보다 더 많이 출 수도 있어요. 어쩌면. 그 정도로 좀 잘 추는 사람 뽑을 거고 일단 6명 뽑을 건데 신생 팀원은 2명에서 4명. 네, 뭐 어차피 그 재학생 잘하는 애들 지원 안 할 거 다 하니까. 그러니까 계속 못해도 한두 명을 뽑을 거고 못해도 한두 명을 뽑고 무조건 뽑을 거예요. 그러니까 아 뭐 난 신입생이니까 지원 안 할래 하지 말고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뭐 두 뭐 신입생 티오로 합격 못하더라도 제 곡을 배우면 아마 제가 좀 디테일하게 가르쳐요. 그러니까 제 곡을 배우면 다른 아이돌도 참여할 수 있어요. 안 해 안 해 안 해. 넌 하면 안 돼. 넌 10시까지만 그러니까 다시 춤을 태민 춤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저는 춤을 전반적으로 가르쳐드릴 테니까 여자분들도 남자분들도 신입생도 다 많이 지원해 재학생도 재학생도 많이 지원해 춤만 하지. 백댄서 곡제한 들어가나요? 백댄서 곡제한 내가 말했잖아. 비중이 엄청 많잖아. 무슨 제 머리카락? 내가 노래가 느낌만 보라고 아마 조금씩 보여줄 거예요. 그러니까 아 틀렸다 틀렸다 하면서 웃지 말고 그냥 말씀 하나만 해서 오래된다. 편집을 내가 했어. 우와. 진하게 팬널 떠올려 느낄 수 있어.
Bye.